왜, 왜? 얘들아, 84페이지 피자. 내놔. 84페이지 피자. 발피인가요? 아마 발피인. 오늘 1차 방정식 또 활용도 진도 나와야 돼서. 얘들아, 84페이지. 부터 질문하면 되는데. 못 봤어. 그 질문할 때 뭘 어떻게 모르는지도 좀 잘 알아야 돼, 얘들아.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못 풀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결국 원리는 같으니까. 일단 84페이지 질문인 사람. 괜찮니? 85페이지는 어땠어? 85. 넘어갈게, 그럼. 86페이지 질문인 사람. 86. 괜찮니? 87페이지 어땠어? 잘했네. 88은 어땠어? 다 근데 기본 연산이라, 맞지? 다 사실 거의 똑같아. 계산 실수해서 틀린 거 말고는 거의 없을 건데, 만약에 여기서 계산상의 어려움을 느꼈으면 사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있잖아. 그 문자와 식이나 뭐 1차 방정식 쪽? 아마 거기가 어려울 거야. 이항한다거나 전개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쌤한테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도움 받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89페이지는 어땠어? 얘들아? 89. 648번? 좋아. 648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니, 혹시? 그러니까 그 계산 다 하고 전부 자연수를 다 붙이고 다 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했는데 안 돼. 일단은 하나씩 할까? 여기 위에 줄은 몇 배 해줘야 돼? 100배 해주면 되는 거 맞죠? 100배 하면 40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0y 100배 했으니까 맞죠? 얘가 얼마? 28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위에 줄 조금만 더 정리할까? 얘 그래도 4로 한 번 더 나눠지잖아, 그치? 그럼 4로 나눠서 정리를 하자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5y는 7, 그쵸? 그 다음 정리 좀 더 할게. 10x 그 다음 20y지. 20y에서 15y 뺐으니까 얼마? 플러스 5y. 얘가 얼마? 7. 이게 지금 위에 줄 정리한 거야. 여기까지 맞죠? 밑에 줄을 몇 배 해주면 돼? 밑에 줄 몇 배 해주면 돼? 아래 줄. 6배 하면 되는 건가? 6배? 6배 해주면은 6분의 5인데 6배 했으니까 그냥 5만 남는 거 맞아? 5에 x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더하기. 6배 했으니까 3, 6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y-2는 오른쪽도 6배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얼마 배? 4 되는 거 맞아? 3분의 2에다가 6배 해주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 정리만 해주면 되죠? 5x 그 다음 얘 먼저 쓸게. 플러스 18y 그 다음 여기 얼마?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6 맞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46 그쵸? 그 다음 여기 4 넘기면 마이너스 4는요? 여기까지 괜찮아? 규민아 왜? 또 장난쳐? 아니요.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혼나. 규민이도 알겠어? 두들지 마. 선생님 오늘 몸 진짜 안 좋아. 너희들한테 별로 내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지가 않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 둘이 열립만 해주면 되지? 그럼 열립 해주기가 쉽네. 그래도 여기가 지금 10x고 여기가 지금 5x니까 맞죠? 그럼 이 친구를 두 배 하면서 이쪽으로 옮기자. 그럼 10x 여기 두 배 하면 되죠? 플러스 36y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배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아 그럼 얘 이렇게 할걸 그랬나? 얘는 이쪽으로 넘길 걸 그랬나? 50을? 그쵸? 두 배 할 거니까 얼마야? 100이죠? 그치? 그럼 얘에서 얘 갖다 빼주면 되는 건가 이렇게? 그쵸? 빼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1y는 마이너스 93이지? 그럼 y가 얼마? 3이 나오네. 그치? 그럼 3 대입해서 x 그냥 구해주면 되겠다. 얘 마무리 안 할게. 근데 문제가 어차피 이거 뭐야 x는 x가 a인데 10a 물어봤네. 그럼 그냥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 이러면 되네. 10x 3 집어넣으면 더하기 15는 7이니까
맞죠? 그럼 x가 얼마 나와 여기? 여기 마이너스 8이고 그렇죠? 얘 1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도 상관없지? 어차피 문제에서 10에 힘으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8 쓰면 될 거란 말이야. 괜찮니? 그럼 정답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5 나오니? 괜찮아? 다음 88페이지 더 없으면 89페이지 보면 되나? 654번? 저 654번은 8번도 있어요. 아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654번 질문 받고 또 뭐 몇 번 받으면 돼요? 658번이랑 600, 658이랑 662요. 일단 654번은 어디가 어려웠어? 식은 정리했어? 네. 식 정리된 거 위에 줄은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4 4에 4와 마이너스 3 그치 얘가? 네. 그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다음 밑에 줄을 몇 배 해주면 돼? 스무 배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스무 배 해주면은 5분의 y는 몇 y가 되는 거지? 4y. 4y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스무 배 해주면 돼. 4랑 그렇죠? 그럼 괄호 열어줘야 돼 이거. 는 스무 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 조금 해줄까 여기? 위에 줄 먼저 정리해주면 그냥 x를 냅둘게 x 그다음 여기 4y 4y 이쪽으로 넘겨주면 얼마? 마이너스 4y 그쵸? 네. 여기는 플러스 6 있잖아 이쪽으로 넘길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얼마 있어 일단? 마이너스 10이 있지 거기다가 6 넘어왔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8이죠 괜찮니? 그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5x 여기도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4y 숫자 다 넘기자 여기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0만 남겠네 이렇게 괜찮아? 맞니? 이렇게 정리했어? 이렇게 정리해봤어? 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려웠는지가 궁금한 거야 선생님이 이제 이거 여기는 괜찮아?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3x 플러스 2 괄호 잘 들어갔어? 괄호 잘 쳐줬어? 네. 이게 중요한 거 알지? 그 뭐야 4분의 3x 플러스 2 앞에 지금 뭐가 있어? 이거 마이너스 있잖아 지금 654번 그 밑에 줄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3x랑만 계산해야 돼? 아니면 3x 플러스 2 전체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야? 전체에 붙어 있는 거지 당연히 그쵸? 만약에 3x에만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야 돼. 그치? 분모 앞에 있는 마이너스 있을 때는 괄호 없이 쓰기도 해. 이렇게. 알겠니? 어, 이것만 구분 잘 해주면 되겠다. 이거 더 마무리 안 할게. 어차피 둘이 뭐 하면 되니까.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 위에 줄, 아래 줄. 맞죠? 얘는 계산 끝까지 좀 해줘. 그냥 계산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여기서 구한 x랑 y를 6x 마이너스 ky는 8 있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맞죠? 여기서 구한 x랑 y 값을 왜냐면 얘 해라고 하니까 맞니? 여기는 꼭 마무리해 그다음 89페이지에 58번? 또 질문인 사람 있어? 62번 62번? 좋아 또? 59랑 60? 아 그럼 여기 89페이지 있잖아 이거 662번을 하나 해줄게 그 앞에 있는 것들 못 푼 거 있으면 다 풀어 다 똑같은 문제여가지고 일단 658번 먼저 보자 658번은 문제가 3개 지금 3개의 식이 등으로 이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 x 플러스 2y는 이렇게 가는 거 맞아? 2분의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거 맞지? 그리고 또 2분의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건가? 2x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얘의 해가 뭐 x는 a랑 b일 때 a 제곱 플러스 7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네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정리할까? 위에 줄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그냥 몇 배 해줄까? 두 배 할까? 두 배 해주면 여기 얼마? 2x
플러스 4y는 두 배 했으니까 그냥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얘들아 여기다가 좀 적어주면 A는 B는 C일 때 그쵸?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통 A는 B랑 B는 C 있지.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해주면 되는 거 맞죠? 말 그대로 A는 B는 C니까 A가 B면서 B가 C면 된단 말이야. 맞니? 여기까지는 다 있어? 어,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마저 계산해주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X 넘기자. 그럼 X만 남겠네. 마이너스 3y 넘겨주면 플러스 7y는 1. 됐지? 그 다음 여기도. 여기는 6배 해줘야 되겠다, 6배. 그쵸? 6배 해주면 얘 얼마? 얘 3배가 이제 올라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3에 x-3y 플러스 1. 6배 했으니까 12x. 그쵸? 그럼 여기는 6배 하면 2배가 들어가지? 괄호 쳐주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괜찮니? 어. 그럼 여기 이제 계산만 좀 해주면 되겠다. 여기 3x, 얘를 냅둘까, 그냥? 3x 이쪽으로 넘기면 몇 x 남아? 9x 남죠? 12x에서 3x 뺐으니까 9x.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2y 있는데 문제가 여기 플러스 아 마이너스 9y 있잖아. 마이너스 9y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9y가 되니까 얼마? 플러스 7y가 되겠지. 그렇죠? 그다음 여기 얼마 있어? 플러스 2 있지. 얘 이쪽으로 넘기자 이쪽으로. 알겠어? 플러스 2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 3이랑 계산하니까 1 남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9x 플러스 7y는 이렇게 되겠다. 실수한 거 없지? 뭐 이렇게 나오나 보다. 우리 x가 0 나와? 갖다 빼주자. 빼주면 마이너스 8x는 0. 그럼 x가 0이죠. x가 0이니까 0 넣어주면 y가 얼마? 7분의 1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일단 연립방정식을 또 지금 잘 해놔야 뒤에 1차 함수 배울 때 어려움이 없으니까 혹시 연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연산 연습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지울게. 얘도 똑같은 문제지? 662번도 사실 662번이랑 그 위에 있는 661번, 뭐 660번, 659번의 차이점은 뭐야? 659번, 60번, 61번 있지? 얘는 그냥 연립방정식 두 개를 젖어 대놓고 그치? 근데 662번은 너네 보고 연립방정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얘는 2ax-3by는 3x 플러스 2y니까 맞아?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또 똑같지?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자. 오케이? 그럼 ax 플러스 by는 2ax 마이너스 3by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그쵸? 그 다음 이번엔 누구?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되는 거 맞지? 2ax 마이너스 3by는 3x 플러스 2y. 얘네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라고 했어. 맞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얘 뭐 오른쪽으로 넘기자. 이쪽으로 그냥 넘기자. 알겠죠? 그럼 여기 2ax인데 ax 넘어오면 하나 빠지지? 그럼 얼마 남아? ax만 남겠죠? 여기 플러스 by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by. 그치? 여기 이쪽은 얘 이쪽으로 넘길게 그냥. 알겠죠? 그럼 2ax에서 3x 뺐지? 그럼 얼마야? 2a-3x지. 뭐하고 있는지 알지 지금? 괜찮니? 괜찮아?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y 여기 빼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3by 얘는 그냥 이렇게 쓸게. 알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냥 풀라고 한 게 아니라 얘 해가 뭐랑 뭐래? x는 2고 y는 1이래. 맞지? 그 말은 뭐야?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 맞죠? 그럼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얘 어떻게 돼? 2a 2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b는 0. 맞죠? 그 다음 여기도 2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그 다음 y에다가도 1 집어넣을 거야. 그쵸? 그럼 2 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4a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 얼마?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0. 맞죠? 얘는 그냥 다각법 말고 얘 그냥 대입법으로 풀자. 얘는 대입법이 훨씬 쉽겠다. 왜냐면은
2a-3b가 0이라는 게 뭔 말이야? 반씩 나누면 a-2b는 0. 그러니까 a는 2b지. 넘겨주면. 그쵸? 그럼 여기 있는 a 자리에다가 뭐 하면 돼? 2b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a에다가 2b 넣으면 여기 얼마? 8b지. 그쵸? 8b. 그 다음 마이너스 3b. 그 다음 여기 얼마? 마이너스 8은 0. 그쵸? 그럼 얼마? 5b는 8. 그쵸? 그럼 b가 얼마? 5분의 8. 그치? a는 b의 2배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a는 얘 2배 얼마? 5분의 1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 답 맞니 이거? 괜찮아? 위에 있는 것도 꼭 차근차근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꼭 해야 되는데 진짜. 야 너희들 그 미션은 잘하고 있냐? 네. 미션 돌리는 거? 포기했어요. 맨날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중학생들이 비교적 열심히 하더라고. 고등학생 애들보다. 고등학생 애들은 진짜 포기한 애들 많아. 중간에 고등학생은 아이패드인데 더 열심히 되는 거 같아. 근데 귀찮은 거야 이게. 내가 봤어. 다음 얘들아 90페이지 질문인 사람 90. 660. 몇 번 하냐면 667번. 669번. 660. 6번. 6번. 660. 또 7번. 7번? 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야? 혹시 669번 있지? 669번 푼 사람. 그래. 669번 어떻게 풀었어? 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수경이 몇 번은. 수경이는 어떻게 풀었어? 그 x 대 y는 1 대 3 놓고서 10 만들어서 저 x 플러스 y랑 어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을 가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 대 3 x 대 y는 1 대 3 놓고서 뭐 비교해. 일단 얘들아 669번을 보자 먼저. 얘들아 여기 핵심은 문제가 얘의 해이지 해. 해를 그냥 준 게 아니라 문제가 뭐라 했냐면 얘를 만족하는 x랑 y의 비가 1, 3, 3이래. 이걸 만족하는 x랑 x가 어쩌고 y가 어쩌고인데 얘 둘이 1, 3, 3이래. 맞아? 그럼 지금 이게 1, 3, 3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 1, 3, 3이라는 건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3배란 얘기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문자를 놔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만족하는 x를 k라고 하자. 아, k가 문제 없죠. k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y는 몇 k라는 얘기인가? 3k. 3k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 친구 정리를 좀 먼저 하자. 마이너스 ax 넘길게. 그럼 a 플러스 11x 3y 이쪽으로 넘길게.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x. 그 다음 여기 플러스 3y. 그 다음 여기 얘 이쪽으로 넘길게 숫자를. 왼. 그쵸? 이거를 지금 만족하는 x랑 y가 각각 얼마? k랑 3k라 그랬지. 그럼 집어넣자. x에다 k를 넣고 y에다가 3k 넣는 거야. x에다 k를 넣고 y에다가 3k 넣으면 여기 얼마? 9k죠. 3y였으니까. 맞지? 그럼 뭐 얼추 다 돼가네. 그럼 여기 위에 줄 있잖아. 위에 줄 여기만 조금만 더 정리할까? 여기 얼마? AK에다가 그쵸? 여기 K지. K랑 3K 뺐으니까 마이너스 2K 얘가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지금 얘랑 연립하는 거거든? 누가 봐도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지? 더해주면 AK가 날아가잖아? 그쵸? 그럼 둘이 더했으니까 얼마? 7K는 7. 됐네. 그럼 K가 얼마? 1인 거 알게 되죠? 그럼 K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위에 줄에 넣든 아무데나 넣으면 돼. 맞아? 여기다 K 1 넣을까? 1.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2는 5니까 A는 7.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넘겨서. 됐니? 위에 있는 666번은 얘랑 똑같은 문제야. 걔는 좀 줄게. 666번은 결국에 Y값이 X값의 3배라고 하니까 맞아?
X값을 또 K라고 놓으면 Y값이 얼마? 3K가 되는 거야. 그럼 또 뭐 해줘야 돼? 집어넣고 열림만 하면 돼. 아 물론 666번은 문제에 K가 있네. 맞아? 그럼 K 말고 다른 거로 놔야겠다. 666은. 맞아? 뭐 T나 뭐 3T? 이런 걸로? 얘랑 666이랑 똑같아. 꼭 666번 꼭 다시 돌아가서 해보세요 이거. 그 다음 667번은 그냥 조금 다른데. 아 3i구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 다음 4x 마이너스 y는 1. 있을 때 문제가 뭐라 했지? x값이 y값보다 3만큼 크대. 맞아? 그럼 x값이 있고 y값이 있을 텐데. 그쵸? 그럼 얘들아 얘는 y값을 k로 잡아주자. x값이 y값보다 3만큼 크다 했으니까 x가 얼마? 4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니? 그럼 얘 또 뭐 해주면 돼? 여기다 적당히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돼, 우리 봐. 그럼 정리를 할까? 얼른 집어넣을게. 집어넣자. k 플러스 4. y가 k니까 얼마 여기? 더하기 3, 3k2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한 번 더. k 플러스 4 집어넣을 거야. 그럼 4배에 k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1. 맞죠? 그럼 위에 줄부터 정리를 좀 할게. 그때 여기 4K 그 다음에 얘 있지 마이너스 2A 얘 이쪽으로 넘어갈게. 알겠어? 더하기 2A 4 이쪽으로 넘길게. 얼마?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이항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4K에다가 K 뺐죠? 그럼 얼마? 3K 그치? 얘는 좀 쉽네. 그리고 다 나왔어. 그럼 여기 플러스 16이지? 16 이쪽으로 넘겨주면 얼마? 마이너스 15죠? 그치? 그럼 K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5고 그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A 구해주면 되겠다. 맞니? 그래서 계속 669번도 마찬가지고 얘 667인데 이 두 문제 있잖아. 문제를 어떻게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친구들을 뭐 해야 돼? 내가 눈에 보이게끔 문자로 놔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식을 적으려면은 식이 있으려면은 문자가 선행돼야 되잖아. 문자. 그러니까 문제가 x값이 y값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눈에 보이게끔 문자를 잘 놔줘야 돼. 알겠어? 91쪽 질문인 사람 있어? 674, 675. 아 맞아 여기 좀 어려웠지? 76. 76번이랑 75번 두 개 해줄게 선생님. 알겠어? 대신 위에 있는 거 두 개 너네가 해봐. 왜냐면은 밑에 있는 두 개를 하면은 위에 있는 두 개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야 애초에. 꼭 너네가 스스로 해봐야 돼. 14번 진짜 뭐라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다는 676번이야. 얘들아 676번 한번 보자. 연립방정식이 있네. ax 마이너스 by는 요.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ay는 1. 있는데 문제가 잘못해서 상수 a랑 b를 바꿔놓고 연립했더니 x가 3이랑 y는 2가 나왔대. 맞아? 그럼 여기서 a랑 b를 바꾼다는 얘기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 맞지? bx 마이너스 ay는 6이랑 맞아? 이 부호는 그대로라고 이게 ax 마이너스 by는 1 이렇게 지금 바꿔서 푼 거야. 알겠어? 얘의 해가 문제가 뭐래? x는 3이랑 y는 2래. 아이고 이때 이게 끝났네 이러면 뭐 맞아? 왜냐면 x에다 3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위에 y에다 2 먼저 집어넣자. 그럼 얼마? 마이너스 2a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을게 얼마? 플러스 3b. 얘가 6이야. 마찬가지로 x에다 3 집어넣으면 3a, y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는 1. 됐죠? 맞니? 그럼 둘이 그냥 열립만 하면 끝나겠네. ab 나온 거 맞아? 둘이 열립 어떻게 해줘? 얘 그냥 3배할까? 얘 2배 하자. 얘 3배 할게. 3배 마이너스 6a 더하기 3배 했으니까 9b는 18. 얘 2배 6a 마이너스 4b는 2.
됐죠? 그냥 둘이 더하면 되겠지. 더해주면 여기 나눠가고 여기 얼마? 5b는 20, b는 4. 그쵸? 그럼 b가 4니까 4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3a 마이너스 8이거든 지금 여기가? 넘기면 플러스 9죠? a가 얼마? 3 나오는 거야. 얘를 이제 뭐 해줘야 돼? 귀찮지만 다시 넣어서. 그쵸? a가 3 나왔으니까 3x, b가 4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y는 6이랑 4 집어넣으면 아 3 4죠? 그럼 4x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3y는 1. 이거 둘이 연립해서 해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야 얘는 솔직히 할 수 있지? 걔는? 알겠죠? 얘 마무리는 안 할게. 야 근데 제가요 75번 해줄 거야. 왜냐면 75랑 76이 다른 문제야 조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하면 위에 두 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75번 해줄 거야 쌤이 지금. 봅시다. 675번. 675번 보면은 2x-y. 는 얼마? 13. 그 다음 4x 플러스 4y는 11. 얘를 풀 건데 문제가 누굴 잘못 봤어? 여기에서 얘 있지 13. 얘를 잘못 봤대. 그쵸? 얘를 잘못 보고 풀어갖고 y가 1 나왔대. 맞니? 그때 13을 무엇으로 잘못 봤냐? 야 얘는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들 잘 봤단 얘기 아니야? 맞아? 밑에 있는 건 잘 본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잘, 얜 잘 본 거고 얘만 잘못 봐가지고 잘못 나온 거니까 맞아? 그럼 y에다가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4x가 얼마 나와? 3 빼주니까 8 나오죠 8. 그럼 x가 얼마? 2.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어떻게 돼? 4 빼기 1이니까 13을 뭐로 잘못 본 거야? 3으로 잘못 봤네. 3으로. 아니야 중학교 문제. 그치? 생각보다 별거 없죠? 너무 잘 봤네. 그러니까 결국에 야 그러면은 얘는 방향만 좀 잡아주면 674번 봐봐. 윤모가 A 잘못 봐가지고 X는 1, Y는 1 얻었지? 674번 보면은 네. 야 그러면 A를 잘못 본 거니까 밑에 줄 있죠? 4X 플러스 BY는 7. 네. 얘는 잘 본 거야? 네. 얘는 잘 본 거야. 그럼 거기다가 X, Y 1 넣으면 B 나오잖아. 맞니? 네, 그래. 그리고 또 진찬이는 상수 b만 잘못 본 거니까 위에 줄에다가 위에 줄은 잘못 거니까 거기다가 x는 5, y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a를 구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잘하네. 아,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93 페이지는 나중에 천천히 질문 받아서.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얘들아, 92페이지에서 질문인 사람. 684번. 684번은 문제가 해가 없다고 하네. 맞아? 누가 물어보지? 저요. 다은아! 그래, 규민이? 네, 저희 맞아요. 규민이 684번 잘 풀었어? 네. 규민아, 네. 해가 없으려면 핵심이 뭐야? 그, X들의 개수가 그, 같고, 그 다음에 또, y들의 개수도 같고 그 다음 근데 상수항은 다르고 그치? 맞아 정확하네 잘했네. 규민이가 뭐라 했냐면 x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쵸? y 개수도 같아야 되고 누구만 달라? 얘네만 달라야 돼 그쵸? 그래서 일부러 맞추라고 준 거야. 왜냐면 여긴 1이고 여긴 2니까 맞죠? 그 말은 맞추란 얘기네. 위에 줄을 몇 배에서 두 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두 배 여기 그럼 2y 그럼 여기가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얘 있지 얘 두 배의 2a-1 즉 2a-2라고 할게 전개해서 얘가 얼마랑 같아야 된다고? 4랑 같아야 된다고 맞니? 그럼 a가 얼마야? 3 나오는 거 맞지? 넘겨서 반 나누면 되니까 그쵸? a가 3인 걸 알았고 그 다음 문제가 뭐라고 했어? 어, AB의 조건을 구해야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잘 봐. A가 3인 건 확실한 거야. 얘 무조건 A가 3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얘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같으면 절대 안 되지. 즉, 6이랑 3 더하기 b랑 같으면 안 돼. 그럼 30 빼주면 b는 절대 얼마면 안 된다고? 아. 3이면 안 된다. 조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맞니? 네. 잘했어. 이거 말고 괜찮아? 괜찮니? 그래. 그냥 우리 집으로 나갔다 우리. 오늘 연립방정식 해. 티처. 어? 피더머리 못 갖고 왔어요. 나가.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야, 그러면은 기다려봐. 녹화를 끊고. 오예. 잠시. 레스트 타임.